그렇게 유튜브를 많이 보셨다고는 하지만 아주 기초적인 건데 이거를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죠. 자 보세요. 당구대는 정사각형 두개 붙여놓은 직사각형이죠. 그러면 이론적으로 정사각형의 대각선 방향으로 무회전으로 보내면 여기에 가야 되겠죠. 이렇게 간 놈은 그렇죠. 한번 쳐보세요. 무회전으로 네, 보내면요. 무회전으로 여기를 향해서. 앞에 떨어지네. 거의 한칸 앞에 떨어지죠. 무회전으로. 이러니까 다볼 시스템이니 뭐니 이게 다 틀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간다 생각하고 볼 시스템 적용하잖아요. 그죠? 언제 무회전. 칠까요? 그런데 세게 치면 또 달라져요. 이게 지금 저거죠. 이게 지금 저 장축이죠. 네. 중축 아니죠. 중축은 들어가던데 자, 장축이라고 세게 치면 그렇구나. 여기가 들어가네. 거의 코너로 가죠? 맞네. 근데 지금 공이 지금 그 뭐야, 초크가 묻어서 뻑뻑한 상태인데도 그러거든요. 제 공은 그나마 좀 매끄러운 편인데 매끄러울수록 더 앞쪽으로 좀 가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세게 치니까 아까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냥 이게 고무 쿠션이기 때문에 반발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속도에 의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볼 시스템도 내가 어느 속도로 치느냐에 따라서 맞고 안 맞고가 갈리는 거예요. 똑같은 배치도. 그걸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정사각형의 대각선인 이네칸 기울기를 보내도 절대로 코너로는 안 가는 거예요. 앞으로 가는 거예요. 왜 앞으로 가냐? 왜 앞으로 갈까요? 전진회전 얘기해가지고 그렇죠. 이 곡선에 그렇죠. 꼭지점에 곡선을 그린 분석하고 틀리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꾸 그런 원리를, 원칙을 하나 정해놓고 자꾸 거기에 대입해서 이해를 하셔야 생각을. 돼요. 또 당점을 하단을 주면 똑같은 것을 쳐도 이번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복구에. 쿠션에서 엉지를 이용하는 거고 당점에서 엉지를 이용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아까 말하는 복구 현상의 최대한 줄임이네. 거예요. 그렇게 봐야죠. 그래서 볼 시스템이라는 게 여기가 4의 라인이라고 했잖아요. 왜 그러냐? 이렇게 가면 코너로 간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게 4의 라인이다라고 설정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결국은 만들어가 그렇죠? 설정을 해놓고 볼 시스템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치면 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 이게 이 빨간 공이 지금 이게 4의 라인이니까 이게 빨간 공이 4의 위치에 있는 거죠? 내공 수직이고. 그럼 무회전 2분의 1 맞추면 일로 가야 되는 게볼 시스템인데 일로 안 가고 일로 가거나 세게 치면 일로 가요. 보세요. 그렇죠. 중심보다 살짝 높은 당점을 2분의 1을 세게 치면 이런 복구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엄청난 차이죠? 네,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 부드럽게 쳐줘야 되거든요. 부드럽게 쳐도 부드럽게 이건 좀 두께가 얇았나? 부드럽게 쳐도 어떤 때는 시스템대로 안 가고 휘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부드럽게 쳐도 이거 보세요. 여기보다는 짧아지거든요. 자, 그런데 하단 당점을 조금 주고 치게 되면 이 휘는 현상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단 당점을 좀 주고 2분의 1을 치게 되면 정확하게. 코너보다는 조금 짧아질 수, 그러니까 하단 당점의 양에 따라서 코너보다 조금 더 짧아질 수도 있고 코너에 정확히 올 수도 있고 이런 건데 중요한 건 예를 들어 이런 배치가 있단 말이죠. 옆돌리기. 옆돌리기 이거면은 그래도 쉬운데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 이렇게 있는 거를 회전을 주고 조금의 두께가 두껍게 맞아 버리면 이렇게 뭐야 길게 실패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를 하려면 중단 또는 상단이 아니라 미세한 중하단으로 주고 치면
복구를 일으켜서 치는 것보다는 복구를 안 일으키는 게 훨씬 더 쉽거든요. 복구를 일으키는 거는 그 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양을 내가 맞추기가 어려워요. 복구를 일으켜서 맞추는 거는. 근데 복구를 안 일으키면 그냥 그 각도대로만 보내주면 되는데, 그건 당점만 조절하면 되는데, 복구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뭐 당점의 스트로크의 세기에 좀 맞추기가 좀 어려워진 면이 있어요. 이렇게 치면은 공은 들어가고 이 공은 내려가 맞춘다는데 왜 이 공이 먼저 가버려요? 자, 그러니까 이 그림대로 할 것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사구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무슨 사람들? 사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근데 저는 3쿠션을 주로 치잖아요. 4구는 잘 안 치고. 그럼 3쿠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키스를 안 내야 돼요. 그렇지. 얘가 일로 가면 안 되는 거야, 3쿠션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또는 얘가 이쪽으로 간다 하더라도 내 공이 먼저 가야 되는 거야, 반드시. 그렇지. 3쿠션은. 그래서 공의 속도를 생각을 해요. 초구를 가지고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이동 속도를. 여기서 키스가 나는 적이 있죠, 초구가. 그게 2분의 1 두께 정도 치면 여기서 키스가 나요. 2분의 1 두께를 제가 한번 대충 쳐볼 텐데, 2팁 정도의 회전을 주고 2분의 1 정도 겨냥해서 이렇게 치면 키스 났죠, 지금 여기서. 거의 키스 났죠, 1, 2cm 차이로. 여기서 키스가 났다는 거를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2분의 1 맞췄는데, 회전을, 물론 회전을 주고 2분의 1 맞췄는데 여기서 키스가 났어요. 그러면 내 신공은 이렇게 돌아온 놈이에요. 빨간 공은 여기서 요만큼 움직인 놈인데 만났어요. 그러면 신공이 이동 속도가 훨씬 빨랐다는 거잖아요. 얘는 회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데, 그럼 무회전이라고 해도 빨간 공보다는 얘가 훨씬 빨리 움직인다는 걸 예측할 수 있죠. 이걸 아셔야 돼. 2분의 1 두께를 기준으로 해서, 아, 2분의 1 두께가 맞아도 이동 속도는 신공이 훨씬 빠르구나. 빠르지. 회전까지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자, 이제 이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얘를 적어도 2분의 1 이상은 쳐야 되지 않겠어요? 분리를 이렇게 시켜야 되니까. 그렇지. 6으로 시켜야 되니까 2분의 1 이상은 쳐야 되죠? 그러니까 저기서도 8분의 5, 8분의 6 두께라고. 그쵸? 예. 네. 그랬을 때, 자, 보세요. 2분의 1 두께가 매우 중요한 것이, 2분의 1을 맞았다는 거는 빨간 공 이렇게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붙어 있는 놈이라면 2분의 1이 맞으면 빨간 공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간 놈 어디로 와요?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가잖아요. 예측하죠. 그러면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는 거, Q 두 개 길이에요, 지금. 3m예요. 내 흰 공은 이렇게 와서 여기 와서 이렇게 가는데, 이게 지금 2m, 여기가 2m 정도, 2m 40이거든요, 원래. 이걸 보러 Q 속도 3이라 그러지. 세계니까.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 거리 생각했을 때 2분의 1보다 두꺼워지면 얘가 반드시 빨리 가게 돼 있구나. 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2분의 1 두께의 분리각과 내 공의 이동 속도를 내가 조금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러면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해서, 그러면 2분의 1로 치면 신공이 반드시 빨리 가는데 두 배 속도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 얇을수록 내 공의 속도가 빠르겠죠. 두 배 속, 내 공이 빨간 공보다 두 배 속도 빨리 가려면, 그러니까 빨간 공이 이 Q 하나 움직일 때 Q 두 개 거리 가려면 내 두께가 어느 정도여야 될까? 2가 돼야 돼. 됐어. 자, 그래서 4분의 1 두께라면 내 공이 얘보다 2배속 빠른 거야, 2배속. 8분의 2 두께. 네, 8분의 2, 4분의 1. 그래서 보면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2분의 1 두께일 때의 내 공의 이동 속도와 4분의 1 두께로 쳤을 때 내 공의 이동 속도가 2배속이 된다. 그렇지. 정도를 알고 있으면 애매한 거를 약간 피할 수도 있어요. 애매한 키스. 아...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2분의 1보다 반드시 두꺼운 두께를 쳐야 되기 때문에 이 공이 여기 빨리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복구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 복구 현상을 이용해서 2분의 1보다 얇은 8분의 3 두께를 치면서 복구 현상을 이용해서 이렇게 길게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얘는 두께가 얇았기 때문에 일로 와요. 속도가 느렸다기보다 두께가 얇아서 일로 오거든요. 일로 오면 제 지금 모여요? 그러면 모이진 않죠. 그러니까 모으려고 하면 키스가 위험해지는 배치가 이건 거예요. 얘들은 사고 위주로 하다고 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제가 보기엔 그래. 그 사람들을 뭐 낫다고 뭐 평가하려는 게 아니라 쟤들은 그랬어. 사구적인 사람들은 공을 모으는 쪽으로 생각만 하는데 우리는 피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거를 이제 지금 말씀드린 2분의 1 두께의 분리각과 이동속도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모으려면 2분의 1 두께로 쳐야 맞는 거죠. 그래야지 모이죠. 근데 내 키스가 먼저 날 것이기 때문에 그걸 피하려거든 회전을 가능한 많이 주고 두께는 2분의 1보다는 좀 미세하게 얇게 쳐야 되겠죠. 1분의 3? 근데 그렇게까지 정교하게 칠라 그러면 이제 모이는 것 자체 또는 득점 자체가 어려워져요. 1분의 3. 얇았어요, 얇았어. 그죠? 자, 제가 봤을 때는. 선생님이 엄청. 근데 모으는 것도 어차피 그 기술이다, 이거지. 힘과 밀어치기와 스트로크의 기술이다, 이거지. 자, 내 공이. 이렇게 온다, 이 말이 지금 네. 이 말이. 내 공이 조금 빨랐잖아요. 네. 아까는 엄청 빠르게 빨간 공이 왔는데. 네. 지금 8분의 4죠? 네. 8분의 4를 노렸는데, 회전을 가능한 많이 주면서, 부드럽게 치면 내 공이 조금 더 빨리 가요. 이렇게 치면 항상 저기 오면 쫑이 나는 거야. 지금 쫑이. 키스가 났죠. 여기서 키스가 났잖아요. 말입니다. 네. 저기 아니면 저쪽에서 맞아가 쫑이 온다고 이쪽에서 맞아가 내 공이 빨리 가면 그래서 이거를 빼는 방법이 그 내보다 두 살 어린 친구하고 하는 말이 결론은 8분의 4보다 두꺼워가 아예 이 공을 먼저 밀어내 버려 이게 늦게 따라오든지. 네. 8분의 4에서 8분의 4에 8분의 5 두께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유 뭐 이거 누가 누가 너무 잘못됐고 8분의 4에서 밀어내버리고 그래 먼저 내 거기서도 했는데 8분의 4에서 8분의 5로 해가지고 조금 아 이거 뭐 왜 그래 자. 무슨 내용인지 제가 이해를 했으니까 제가 나름대로 그렇죠. 제가 안 그러면은, 설명을 드려볼게요. 안 그러면 8분의 3을 내가 좀 더 얇게 쳐가지고 그렇죠. 빠르게 아니면은 8분의 3을 쳐가지고 여기 8분의 3을 쳐가지고 아예 빠르게 이런 식으로 뭐 빠르게 이거 이게 먼저 나오도록 하면은 네. 빠진다 이 카드라고. 자 그런데 우리 선생님 그 키스 빼기 모음집 있잖아. 네. 거기로 쓰면 이제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키스가 나는 이유를 알면 빼는 이유도 알지 않겠어요? 네. 자, 네, 일단 아까 내가 그, 말하는 거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일단 사람들이 가장 치기 쉬워하는 해법이 뭐겠어요? 두께와 회전의 조합의 해법. 두께와 회전의 조합의 가장 쉬운 두께와 회전의 조합이 뭐겠어요? 8분의 4죠. 그죠. 투팁 정도의 줄만큼 주는 회전에 네. 두께 8분의 4, 즉 2분의 2시, 1이잖아요. 2시죠, 2시. 네. 한 10마일이나 네. 한 30분. 네. 자, 그러면 그 상황이라는 거는 이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 배치에서 2분의 1 두께 맞히고 투팁 주면 이렇게 맞는 거예요. 네. 조금, 그렇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 정도, 예, 예, 그럼 빨간 공 일로 가잖아요. 일로 네. 가죠. 네. 그 다음에. 내가 어디로 가야지 득점이 돼요? 여기 맞아야 득점이 되는데 얘가 딱 일로 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키스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내가 쳐보지 않아도 2분의 1 두께의 분리각과 2분의 1 두께로 내가 회전 주고 쳤을 때의 내 공의 이동 속도를 조금 알고 있으면 얘가 지금 내가 가야 할 곳으로 가고 있다는 거 지금 뻔히 드러나니까 예측할 수 있죠. 그러면 그걸 바꾸는 방법은 뭐예요? 두껍게 치거나 얇게 치거나요. 네, 맞아요. 네, 어느 방법이 쉽냐면 두껍게 치는 게 쉽죠. 쉽지.
얇은 두께는 어려워. 얇은 두께가 왜 어렵냐면, 얇은 두께는 잘 생각해 보세요. 2분의 1보다 얇은 두께가 뭐 8분의 3, 8분의 2, 8분의 1 이렇게 있는데, 그 분리각이 다 제각각 달라요. 다 달리다 보면 여기서 안 들어오고 안 맞을 수도 있죠. 네. 그런데 2분의 1보다 두꺼운 두께는 8분의 5로 맞은 놈이나 2분의 1로 맞은 놈이나 분리각이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득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키스를 뺄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두껍게 쳐서 빼는 방법과 얇게 쳐서 빼는 방법 두 가지가 있으면 두껍게 쳐서 빼는 방법이 좀 더 안정적이죠. 얘를 1로 보내는 두께가 딱 2분의 1인데 그러면 여기서 키스가 있을 수 있겠구나. 이걸 안정적으로 빼려면 얇게 치거나 두껍게 치는데, 두껍게 치는 게 더 쉽긴 쉬워요. 근데 얇게 치면 1로 보내면 빨간 공이 이쪽으로 가면 당연히 또 키스가 안 나겠죠. 대신 나는 당점 조절을 해야 되죠. 길게 실패할 수 있으니까 당점을 좀 내리고 회전을 줄여서 8분의 3 분리각을 만들어야죠. 분리각을. 분리각. 8분의 3이세요? 네.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아. 치는데 8분의 3이 맞았는지 4분의 1이, 4분의 2.5가 맞았는지는 뭐 아무튼 정확하게는 그렇고 2분의 1만 아니면 되는 거잖아요. 키스를 뺄 때. 그리고 얘는 대체적으로 뒤돌리기는 얘가 이렇게 빅볼인 상황이라서 그렇지. 두께 그렇게 민감하게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키스만 공짜, 빼면 대부분 맞는 경우가 많아. 공짜백이다,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하시고 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큐를 보세요. 큐 끝을. 이러니까 공이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아, 칠 때 틀어져 버리구나. 노린 당점과 실제로 맞는 당점이 다른 거예요. 자, 보세요. 출발할 때는 2시 방향 투팁 정도. 네, 이렇게 갔는데 내가 말할 때 마지막 채용은 이렇게 보고 있네. 그것도 그렇고 얘가 이렇게 아래를 향해 있다는 거예요. 아... 자, 보세요. 내가 이만큼의 당점을 겨냥했죠. 네. 그러면 이렇게 쳐야지 이 공이 내가 준 당점의 성질로 가는 거예요. 오오오.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다면 그거는 얘는 이렇게 아래로 친 성질로 간 거예요. 그러면은 시찰하기보다 각도의 차이가 있는 거죠. 이렇게 맞은 놈과 이렇게 맞은 놈은 성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 순간적인 공이 작기 때문에 그런 민감함이 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하단 당점을 이만큼 준 놈과 이만큼 준 놈과 이만큼 준 놈 공의 성질이 다 달라요. 다르죠. 근데 상단 당점인 놈은 내가 스트로크만 너무 과하게만 하지 않으면, 자, 이 공이 하단 당점 주고 쳤어요. 최종적으로 이 돌아왔을 때 보면 진행 방향 쪽 회전 가지고 있죠. 하단 당점으로 주나 중단으로 치나 얘는 돌다가 보면 이런 당점으로 가는 거예요. 상단으로, 최상단으로 쳐도 쿠션 맞고 몇 번 돌다 보면 이 성질로 다니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 성질로 처음부터 보내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게 중상단 당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이 공을 가장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은 구르고 몇 번 쿠션에 한두 번 맞고 가지게 될 성질을 처음부터 띄워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예측하기도 쉬워. 공이 굴러다니는 그 성질대로 가니까 출발할 때도. 근데 만약에 이게 아래로 치다 보면 이상하잖아. 이거 뭔가 내가 예상한 거하고 좀 다르죠. 아까 얘 두 번이나 그랬어. 그렇죠. 예상은 그렇게 하지 않고 좀 이렇게 밀려 들어가듯이 자연스럽게 돌아올 줄 알았더니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그 당점 실수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내가 친 당점을 끝까지 유지해서 쳐야 돼. 하단 당점을 칠 때도 마찬가지고 상단을 칠 때도 마찬가지고. 이번에는 맞았네. 네, 좋았어요. 그 이번에 나는 이번에 좋았어. 야, 이거 진짜 하나하나에 혼을 담아야 되네. 그죠? 혼까지는 아니어도 의식을 하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의식을 하고 연습을 해야 돼요. 네, 지금 그렇죠. 지금까지는 그리고 지금까지 나의 그 스타일을 완전히 바꿔버려야 되네. 그리고 대부분 이런 거는 누가 옆에서 봐주지 않으면 눈치를 못 채요. 네, 맞아요.
뭐가 잘못된지는 모르고 계속 연습을 하는데 그 방향으로 계속 오래 연습하면 그게 굳어져 버리기 때문에 고치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예 초짜가 배우는 게 막 나쁜 버릇 다 들대로 든 사람보다 차라리 그 사람이 더 편해. 내가 상단을 쳤다 그러면 마지막 끝나는 모습도 상단이어야 되고 하단을 쳤다 그러면 마지막도 하단이 유지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치는 게 좋아요. 중단이면 끝까지 중단해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실력이 좀 더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은 이런 테크닉을 부리기도 하죠. 이렇게 올려치기도 하고 내려치기도 하고 하더라. 네, 그런 테크닉을 부리긴 하는데 그거는 그렇죠. 그거는 좀 그 정도 수준이 되었을 때 하는 것이지 처음에 시작해서 정통적으로 뭔가를 이루어보겠다는 사람은 그런 편법을 쓰면 그래서 이거를 두껍게 치면 2시 방향 2팁 정도의 두께는 8분의 5는 어디 정도를 겨냥해야 8분의 5냐면 이 정도 겨냥하면 중심에서 이 정도 떨어진 곳을 겨냥하면 8분의 5 정도가 맞거든요. 그러는 결국 그렇게 놓고 딱 이 높이 그대로 그래야지 내공 그래야 내공이 먼저 저기 뭐야 이놈을 먼저 보내놓고 내공이 뒤를 따라서 키스 없이 키스 빼는 그 논리에도 그게 나오죠. 키스 빼는 가장 기본적인 이론이 2분의 1 두께예요. 그거죠. 네. 공 모으는 것도 2분의 1 두께 기준이고 키스 빼는 것도 2분의 1 두께가 기준이에요. 뭐 한 너댓가지 정도? 유튜브 보면 다 나오는데 유튜브 보면 그 제품 보기 하면 다 나와요. 당구 교실에 오시는 분들은 무슨 특별한 뭐 당구에 대한 목표 같은 거 없이 그냥 취미로 좀 배우면 좋다 이 정도지 이 선생님처럼 막 의지가 투지가 있진 않잖아. 지금 이 선생님은 투지를 가지고 계신 거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고 싶기도 한 것이고 그리고 볼 수 있는 링크를 따로 전달도 드릴 텐데 천장에서 내가 치는 모습을 찍은 거를 보면 창피할 때가 있어요. 저조차도. 오늘 내가 본 거 그거야. 내가 이렇게 치고 있었나? 그런데 그런 체크하는 과정이 있어야 이게 내가 치는 모습을 객관적으로 비디오를 통해서 보면 아, 뭘 고쳐야 되겠구나. 저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자신의 단점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큐를 비틀어서 친다던가 네? 뭐 그런 것들 스스로 보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것만 고쳐도 예를 들어서 제가 당구 지도사라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그래도 지도사라 그러면 실력이야 선수가 아니니까 좀 딸린다 하더라도 좀 정통파적인 면이 있어야 되잖아요. 말에 어떤 그게 가르치는 사람은 그게 필요한 것이지 그렇지. 선수를 뽑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시험 과목에 실기 시험 보잖아요. 면접도 보거든요. 면접관이 세 명이나 봐요. 근데 그 세 명이 보는 게 다 다른 거예요. 그렇지. 한 사람 남자는 해설위원이에요. 당구 해설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 사람이 당구에 대해서 뭘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사람이고 여자 두 명은 당구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람일 것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제 뭐 말하는 거에 뭐 매너도 체크할 것이고 논리 정연한 것도 체크할 것이고 나름대로 점수를 줘서 그렇죠. 이것도 정부에서 발행하는 건데 아무한테나 좀 품이 없는 사람한테 자격증 발급해가지고 욕먹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